제가 안으로 쭉 둘러봤는데 여기는 주립 허우양성 성 주립 도서관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더비엔 데인 허우양 허우양의 주립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안에 이쁘게라고 해놨네요. 와마 여기는 무슨 관공서인데요. 저기 직원한테 사진 찍어도 되냐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와, 설날을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관공서 마당에다가 예쁘게 무대를 설치하고 꽃을 장식해놨어요. 와, 딱 과거에 있던 사진들도 이렇게 찍어놓고 완전 이쁘게 찍어놨어요. 사진을 전시해놨어요. 이야. 예쁘게 찍어놨어요. 지나가다가 너무 이뻐갖고 들어왔거든요. 관공서 마당에다가 이렇게 사진 전시회를 해놨어. 와. 사진 전시를 이쁘게 해놔버렸네. 아, 여기도 이제 드론이 도입돼가지고 농약 드론을 많이 하더라고요. 2세대에서 바로 4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야. 관공서인데 여기가 도서관인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전시해 놨어요. 그림과 사진들을 이렇게 지금 이 노란 꽃은 황금을 의미해서 이 시기이면 이 노란 꽃이 전국에 만발합니다. 이야. 1년 동안 지냈던 그 송과들을 이렇게 해석 어플을 보니까 열심히 일했던 그 1년 동안의 그 성과를 사진으로 이렇게 적어놨네요. 전시해놨어요. 이야, 역시. 1년간의 그 성과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전시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나가던 주민들이 들어와서 이거 홍보물을 볼 거 아니에요. 네, 성과물들을. 여기는 허우양. 허우양성의 비타인시입니다. 비타인시. 비타인 포 비타인. 네. 이곳에서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 건설 현장, 산업 현장, 여기 아마 산품 생산 현장하고 여기 아마 관련 있는 관공서 같아요. 그 사진들을 전시해 놓은 그 결과물이 있는 것이 거기하고 관련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베트남 허우양 비타인시, 허우양성 비타민시 관공서. 무슨 관공서인지 모르는데
일단 너무 이뻐갖고 들어왔습니다. 사진 전시. 아, 내일 모레가 설날이 가까우니까 전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